저거 돌고래 때. 진짜예요. 오, 나 지금 개흥분. 잠깐만, 돌고래 때 엄청 많아. 오, 대박. 맞아요, 진짜 맞아요. 간단하게 오늘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신도포구라는 곳이에요. 뭐 노을 해안로라는 곳이 있거든요. 신도포구에서 여기 모슬포항 이쪽을 돌고래들이 왔다 갔다 한대요. 탐사를 해보죠. 자, 어느 쪽으로 가서 봐야 될까나. 돌고래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긴장돼요. 되게 먼 바다 전망이네. 여기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써 있네요. 이곳은 돌고래들의 집이우다. 아름다운 신도바다 함께 지키자. 돌고래 동상 같은 것도 있고. 아이, 깜짝이야. 아이씨, 나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돌고래 네 마리인 줄 알았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서 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돌고래가 뽀! 나 본 것 같아요. 진짜로. 설마. 아, 저놈 새끼. 돌고래인 줄 알았는데, 새네요, 새. 오늘은 일단 모슬포까지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저기 새들이 엄청 많아. 저렇게 새들이 많은데 물고기들이 많고, 물고기들이 많으면 돌고래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도 지금 돌고래 보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안 되려나? 야생 돌고래를 볼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올 때마다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저도 오늘 하루 만에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참 또 밑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은 저렇게 지금 새물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런 데가 이제 낚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새물 유입구가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하고 있으면 돌고래가 그 주변에 오지 않지 않을까.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오오오, 저거 돌고래 때. 진짜예요. 오, 나 지금 개흥분. 잠깐만, 돌고래 때 엄청 많아. 오, 대박!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오, 엄청 많아, 대박! 아, 잠깐만, 나 핸드폰! 미쳤다. 아씨. 드론 가져올걸. 지금 저 흥분했어요. 오, 저기 보이세요, 지금? 우와,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야생 돌고래 떼를 보게 되는. 우와, 저 지드러미 보세요, 여러분! 미쳤어요. 지금 언뜻 봐도 10마리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DSLR로 찍어볼게요. 대박. 우와. 보이시나요? 아, 제가 카메라 줌이 좀 더 당겨지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우와. 지금 저기 있는 게 다 돌고래 떼예요, 지금. 와, 되게 천천히 간다, 내 애들이. 우와, 드론 갖고 올 걸. 아, 드론 갖고 올 걸. 저게 지금 몇 마리야?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신기해. 너무 신비해요. 와, 몇 마리야 저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떼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막 우와, 점프 엄청 크게. 점프 엄청 크게 했어. 오, 방금 진짜, 우와! 너무 이뻐. 와, 진짜 대박이다.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좋은 걸까요? 갑자기.
아, 진짜 대박이에요. 와, 저거 보세요. 와, 너무 이쁘다. 와, 이제 결국에 때가 저쪽으로 이제 다 이동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안 보입니다. 아, 진짜 감동 대박인데요? 돌고래 봤어요? 엄청 많아요. 아,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저쪽으로 너무 많이 이동을 했어요. 아, 이 구간에 나오는 게 맞네. 탐사 첫날에 이렇게 돌고래를 보게 될지 몰랐네요. 그러면은 뭐 돌고래를 봤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제가 이렇게 내일도 나와보고 이런 식으로 좀 며칠 동안 나와서 과연 몇 번의 확률로 돌고래를 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중간 피스아웃. 아, 지금은 3월 22일 오후 6시입니다. 사실 오늘도 역시나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래서 드론은 못 띄울 것 같아요. 바람과 함께 저 바다로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딱 지금 노을 시간이랑 겹칠 것 같아서 노을도 오늘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돌고래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 돌고래 스토어가 있어요. 위에는 돌고래 펜션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탐사 두 번째이기 때문에 나름 또 이거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두 번만에 베테랑이래. 이런 식으로 지금 돌고래 카페에 또 나왔죠. 그려져 있어요. 내가 봤을 때좀더 해야 돼. 이렇게 돌고래 선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돌고래가 뛰어노는 것처럼 이렇게 선로도 좀 예쁘게 해놓고 바닥에 돌고래 그림도 좀 그려놓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돌고래를 보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관광 산업을 0.1%라도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청 보고 있나? gambyoy@naver.com. 근데 오늘은 지금 여기에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파도가 좀 많이 셉니다. 그래서 돌고래들도, 돌고래 오케이 찾았다! 방금 봤어요 저. 야, 씨, 나 이제 돌고래 찾기 신됐네, 신됐어. 저번에도 여기서 봤거든요. 여기가 포인트구만. 아, 저기 있습니다. 지금 많지는 않은데 한 세네 마리 정도 있는데 저기 지금 웨딩 촬영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바로 카메라 챙겨가지고 바로 나가서 저거라도 일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급한 손놀림. 제주시청 보고 있나? 돌고래 홍보대사 브루스리. 와, 방금 점프 봤어요? 자, 돌고래가 보일 거예요. 저 방금 나왔는데 잠깐. 아, 안 보이네요.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분명히 오다가 방향을 꺾었나? 아, 그나저나 하늘 무엇? 너무 이쁨. 자, 좀 많이 이동을 했고요.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아, 노을.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춥네요. 추워. 아까 그 위에서 발견했던 한 세네 마리? 그게 이제 오늘 다였던 것 같고, 아, 이제 곧 해가 질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네 마리로 만족을 하고, 노을이 얼마나 예쁘면 이름이 노을 헤아리노요. 차를 좀 돌려서 예쁜 노을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는 걸로 오늘은 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3일. 지금 시각은 오전 9시입니다. 맨날 저녁 시간에만 갔었으니까 바람도 안 부는 김에 오전에 나와봤어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아이고야. 네, 드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또 뭐, 돌고래 찾는데 박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확률 100%. 돌고래 박사답게 오늘은 드론으로 돌고래를 찾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바다를 쭉 확대를 하다 보면 자연에서 뛰노는 돌고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화면을 돌려서 돌고래 방향으로 이렇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My heart.
bitter storming fight. The chaos of the call, constricting walls, the ending. Blinking as your eyes and my heart. Oh. 여전히 지금 돌고래들은 계속 저기 주변을 돌면서 놀고 있고요. 막 멀리 이동은 하지 않네요. 그냥 저기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도 지금 때가 있고 저쪽에 1단, 2단, 3단 이렇게 그룹이 3개가 있거든요. 한 20에서 한 30마리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게. 그쪽에 지금 저기 계신 분들도 지금 돌고래 봐가지고 카메라 들고 찍고 계시죠. 총 3번을 나와서 3번 다 발견했네요. 3월 24일 수요일 현지 시간 오후 5시 46분 돌고래 보러 가야죠. 신도포구에서 출발하겠습니다. 5분이고요. 지금 없어요, 돌고래가. 저거는 돌고래를 보는 투어 데일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가보면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지금 거의 모슬포항까지 왔거든요. 꽤 멀리 왔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돌고래는 이동 중이어서 저기 배와 배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 드론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돌고래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배 한 대, 배 두 대 해가지고 가운데에 돌고래를 몰아넣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동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고 지금 340m를 제가 저쪽으로 보냈거든요. 가는 속도만큼 더 빠르게 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걸 찍지를 못했네요. 어, 들어왔다. 안녕. 빨리 와, 일로 와. 자, 3월 26일 저녁 6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나왔고요. 오늘은 투어에 쫓겨다니는 돌고래가 아니라 자연에서 뛰어놀고 있는 돌고래를 발견했으면 좋겠네요. 저번에 발견했던 그 되게 멀다고 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돌고래를 발견했어요. 제가 꼬리를 봤는데 아, 또 여기야? 맞아요. 지금 놀고 있어요. 저번에는 금방금방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지금은 이동 안 하고 그냥 주변에서 막 점프하고 지금 계속 놀고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바로 가서 드론 띄우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날씨도 아주 좋고. 아이고, 겁나. 어휴, 뛰어왔어요. 아, 지금 여기 저 앞쪽에 더 많이 가야 돼요. 아이, 거리가 너무 멀어. 아이, 가는데. 아유, 진짜. 진짜. 미친 듯이 뛰었네. 어디 갔어, 애들? 아, 씨, 너무 먼데? 아, 씨, 또 그새 많이 갔네, 또. 아우, 노을 좋다. 아휴, 뭐야, 이게. 아이고야. 노을이랑 같이 돌고래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네요. 다시 저기를 돌아가야 됩니다. 3월 29일.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쪽이. 발견했어요. 지금 한 6-7마리 그 주변에서 지금 좀 놀고 있거든요. 전혀 위협 없고 사람도 지금 아무도 없고 되게 즐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 그냥 추측이에요. 전 돌고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요. 수고하세요. 오! 그리고 나는 다시 드론을 띄웠고 돌고래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 돌고래 관광배가 전속력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뒤에 한 대 더. 그 자리에서 몇십 분을 놀던 돌고래는 배가 가까워져 오니 뱃머리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어 멀리 헤엄치기 시작했고 쫓고 쫓기는 시간들이 반복되었다. 그러다 거짓말처럼 돌고래들이 사라졌다. 그렇게 차가운 15분이 흘렀고 두 대의 배도 돌아갔다. 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때 보이지 않던 돌고래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분명 도망가 버린 줄 알았는데 돌고래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해양보호생물 관찰 규정에는 해양생물 5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라는 것. 돌고래들은 인간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먹이 활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 드론을 날렸던 내 손이 창피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돌고래를 찾아 드론의 전원을 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